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태국의 치앙마이입니다. 오늘은 치앙마이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리는 빵이라는 곳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배낭 가방을 메고 오는 여행이어가지고 짐을 많이 안 챙겼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상 와보니까 너무 많이 챙긴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여기까지 채워봤는데 벌써 여기까지 됐습니다. 어깨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가방을 메고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행 오기 전에 밑도 10만 원 정도 됐어요. 그 돈으로 이 가방을 샀습니다. 방금 발견했는데 이게 뭐지? 어제 그 폭끼리 시험할 때 풀 닿은 그곳이거든요? 풀독에 오른 것 같습니다. 오르고 있었다가 방금 간 거라서 잊으면 또 잊혀질 거예요. 지금 시간은 8시 53분입니다. 터미널까지는 약 14분에서 15분 걸린다고 해요. 일찍 가서 멀미약을 좀 사고 또 간단하게 먹을 거 마실 걸 좀 산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제 빠이 가는 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되게 뭐가 많습니다. 왠지 이건 것 같은데. 빠이. 아웃사이드. 왜, 왜요?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빠이는 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갔으면 왔네요. 여기에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빠이 가는 거 맞은편에 세븐일레븐이 있거든요. 멀미약이랑 마실 거 좀 사서 버스 타겠습니다. 시간은 9시 17분이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이생? 돌이랑 샌드위치랑 멀미약을 샀어요. 마이로 가는 길에 있는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3바트 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타이 밀크티 아이스 한 잔에 50바트. 좀 비싸네요. 어제 24바트 주고 먹었는데 여러분, 저는 지금 빠이에 도착했고요. 바로 숙소로 이동해서 짐을 풀고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 되게 아기자기한 느낌이고 멋있습니다. 건물들이 다 낮아서 저 멀리 산이 보여가지고 되게 예쁜 도시인 것 같아요. 숙소까지는 버스 터미널에서 약 6분 정도라고 나왔고요. 다리를 건너야 숙소로 갈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여기입니다. 우와, 엄청 흔들거려요. 되게 예쁘지 않나요? 우와, 다리가 엄청나게 흔들립니다. 무서워. 오늘은 5월 14일이고요. 12시 38분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35도, 6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햇볕이 뜨겁긴 하네요. My smiling house.
체크인 시간은 2시인데 더 미리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먼저 짐을 좀 보관하고 뭘 먹으러 여행자의 거리 쪽으로 한번 다시 나가보려고 합니다. 와. Hello. 여러분, 저는 여기 숙소 침대에 누워 있고요. 이 숙소가 정말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을 찾았습니다. 바로 에어컨이 없어요. 선풍기도 이틀 잘 버틸 수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지금 시간은 2시 57분이고요. 한숨 자려고 한 건 아닌데 기절했습니다. 날씨가 엄청 덥고요. 햇볕이 엄청 뜨겁습니다. 저는 지금 구글 평점 4.7인 식당에 왔습니다. 똠양꿍 하나, 시림프 파타이 하나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평점에 이렇게 아주 좋은 평점들이 많았거든요. 이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인 것 같아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똠양꿍하고 시림프 파타이 두 개 해서 한 6,800원 정도 났습니다. 맛도 되게 좋았고 제가 고수를 못 먹는데 고수가 들어간 똠양꿍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아무래도 고수에 극복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여행자의 거리 그쪽을 좀 찾아서 가보고 어떤 느낌인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동네에 이런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나요? 한적하고 안녕하세요. Now we don't have group. If you need to go here, you can pay private. If private, 1,500 baht. We are start minimum 3 people. Book for one day first. But if we ship money back for you 200 baht, you pay only 300 baht. 내일 갈 투어를 예약하고 왔고요. 하루 여행 가는데 500 baht인데. 아직 사람이 많이 안 차서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내일 아침 8시 반까지 알려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이 안 차면 하프데이로 다녀오는 걸로 200바트 돌려준다고 하거든요. 저는 지금 카페를 가서 좀 앉아있으려고 여기 찾아가고 있고요. 지금 이걸 찾아가는 게 한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찾아간 곳은 대마 그림이 있어가지고 바로 패스하고 두 번째 간 곳은 문을 닫았고요. 이제 세 번째 생각보다 여기 카페들이 좀 문을 일찍 닫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Excuse me. 아, this chocolate. 아, okay. Can you recommend another cafe? Coffee요. Coffee. Ice coffee. Ice coffee. The corner. At the corner. Yeah. 네. You want some sugar? No sugar. Ice? 69. 69? Okay.
밤이 되니까 이렇게 간이 노점상들이 많이 길거리 나와가지고 낮과 다른 분위기를 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마을로 돌아와가지고 아까보다도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낮에는 덥고 해서 사람이 많이 없었거든요. 저기 끝까지 상점들이 열렸습니다. 요거 하나 사 먹어보겠습니다. 건디바. How much? 건디바. 땡큐. 아, 시원하다. 열자마자 끝. 쓰레기는 낮에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선크림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마슨스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크림도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나 보트 선크림 하나에 8,000원 하나 샀습니다. 아까 비싼 곳이 제일 싼 것 같아서 이거 40바트랑 이거 하나 더 주문해서 80바트를 샀습니다. 밤이 되니까 조금 선선해졌어요. 이 정도 날씨는 진짜 좋은데 나도 너무 좋습니다. 쿵카 200바트에 발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밤에 여길 건너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천둥번개도 치고 지금 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와서 방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비가 와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숙소가 다 좋은데 에어컨이 없어요. 이 선풍기 두 대가 다고요. 그래도 밤에 지금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조금은 선선합니다. 밖은 더 시원한데 집 안은 살짝 좀 덥습니다. 인사하세요. 집에 가서 아주 상쾌하게 자고 탁 일어나면 탁 여기여가지고 막 누비고 다니다가 또 탁 자면 집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개구리가 너무 울어요. 개구리가 너무 울고 오늘은 빠이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39분이고요. 밤에 개구리 떼가 엄청 울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잤고요. 또 새벽부터는 이렇게 새들이 엄청 울어가지고 강제 기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간다. 네일도 받았거든요. 이 스타일대로 해달라고 했는데 스타일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빠이가 오토바이가 없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지루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기를 뭐 남편하고 같이 온다면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그 운전 면허증을 따로 취득을 해가지고 와서 오토바이를 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걸어 다니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내일은 꼭 재밌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